자, 이번에 신축성 확보 방안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축성 행정부의 재량권 자체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아들아, 이용과정 아까 배웠죠? 자, 2채 나온 거 보자. 자, 2채는, 자, 그대로 보자.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그 여성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가정정책 사업이 여성부로 이관이 돼요. 명칭도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는데, 그러면 가정정책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부터 여성부 장관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이런 걸 보통 우리는 2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채. 거기 보시면은 2채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그 직무의 권한, 책임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사용목적, 가정정책 사업 사용목적은 변함이 없죠. 근데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소재 변경. 그러니까만 정리. 됐습니까? 한번 남겨보자. 자, 이거는 제가 명시효율과 사후효율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얘기했는데, 3번 봐봐. 명시효율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사후효율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효율은 또 한 번 2월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후효율은 2월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계속비는 아까 얘기한 개념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고, 예비비, 맨 위에 아까 예비비 개념 쪽 예비비 나온 거 보자. 맨 위에 예측할 수 예산의 지출, 초과 지출 총당행 경비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의결은 총액 계산에 대한 의결이지 구체적인 집행은 집행 후에 국회 사후 승인의 이시로 오신다. 기재부 장관이 관리한다. 거기까지 가지고 가시고 또 하나 정리할게.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목적 예비란 말이 나와. 나왔는데 아, 그거 볼 필요 없구나. 아, 그 밑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렇게 나왔죠. 찾았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 밑에 아울러 국가재정법제 22조에서는 그 다음 밑줄 일반 예비비의 규모를 일반에게 예산 수익의 몇 프로? 1%로 그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1%로. 그리고 이 1%를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무조건 요구되어야 돼. 알았습니까? 암기사항이에요. 자, 국고 채무 부담행위가 왔는데 아까 고치기 부담행위는 재정 통제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근데 이것은 신축성으로도 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한 이거는 기간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으니까 이걸 지금 얘기한 신축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둘 다 만든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자, 맨 밑에 예산의 긴급 배정 나온 거 보자. 기재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에 의해 회계연도 개시일 전에 예산을 긴급 배정할 수 있다. 정보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 나왔는데 자, 그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자, 경제 굉장히 침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워낙은 2018년도 2월부터 한강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거든. 이걸 어떡하냐. 아니면 2017년도 12월 달에 여러분들 이렇게 땡겨서 여러분들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을 실시하는 걸 얘기해요. 이걸 예산의 긴급 배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경제정책상의 조기 집행 예정을 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페이지에 수입 대시경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총괄 예산은 제가 무슨 분류라고 했어요? 기능별 분류라고 얘기했죠? 예산 집행의 신축 사업부 맞습니다. 총사업표는 시험지 안 나옵니다. 그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 총괄 예산까지 내용 정리 두시고, 신축성 확보하는 자꾸만 읽어봐야 합니다. 자, 출제빈도 제가 A급짜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말씀 좀 넘겨서, 715 하단에 결산이 나오고 있어요. 결산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좀 내용은 좀 가져갈 게 있어요. 자, 결산이 무언가 보자. 1년 동안의 국가의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을 결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다. 그걸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을 결산 그러는데. 그럼 결산의 주체는 누구냐? 기재부 장관입니다. 누가 한다? 기재부 장관. 옆에 적어보자. 결산 확인, 점점 감사원. 결산 승인, 점점 국회. 그러니까 결산 주체는 기재부 장관, 결산 확인은 감사원, 결산 승인은 어디서 한다? 국회에서 한다. 그거 하나 좀 가져가시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자, 716페이지 그 절차에 1번에 출납기한이란 말이 나와. 출납기한을 얘기할 때는 자, 그대로 전생 보자. 워낙은 2017년도 세입 세출 출납 업무는 올해 12월 30일 날 끝내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12월 30일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일정 기간 동안 사무 마감 기점을 연적해 놓고 있거든. 그걸 출납 기한이라고 하는 거야.
출락기한은 그래서 2월 10일이야. 2월 10일 나서 나왔어. 나왔죠. 외워야 합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31일을 뭐라 하느냐. 그것은 출납정리기한이라 그래. 적어놓자. 출납정리기한에서 점점 12월 31일이고 출납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입니다. 좀 틀려요.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할 게 707페이지 쌍가루 4번에 국회 결산심의라는 게 나와. 나오는데 자 거기 이제 결산한 자체 국회 제출 시한이나 언제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출납기한하고 여러분들 결산한 제출 시한 그 두 가지는 꼭 머릿속에 암겨둘 거. 뭐 논점이었고 그 다음 페이지 회계 검사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검사는 이제 위에 나온 거 보자. 행정기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실. 이게 바로 뭐야? 기재부 장관이 한 결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회계 검사라고 해야 하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회계 검사는 쭉 내려가서 목적 별표. 그럼 회계 검사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일본의 합법성 확보예요. 가장 근본적인 목표 뭐다? 합법성 확보. 기타 재정 낭비 방지 및 부정 적발 지정하기 위해 그래, 회계 검사 결과를 내년도 각종 행정관리에 반영함으로써 개선이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까 말까 기여하겠죠. 자 우측에 맨 위에 회계검사 방식에 사전검사, 사후검사 나왔는데 사전검사는 지출하기 전에 검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화살펴놓고 미국적으로. 사후검사는 지출이 끝난 다음에 검사하는 게 사후검사인데 한국적으로 넣었어요. 한국. 한국은 사후검사야. 그 다음에 일반적 검사는 화살표. 합법성 검사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합법성 검사를 얘기하는 거고 상업식 검사는 화살표 놓고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사하는 것을 상업식 검사 그러는데 한국의 공기업 검사는 상업식 검사입니다. 공기업 검사란 말 나와? 나왔죠. 종합검사를 얘기할 때는 합법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회계기법, 각종 예산 절차, 그리고 사업계획, 각종 관련 관계법령, 각종 제도에 대해서 다 검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종합식 검사 그러는데 이 종합검사를 대표하는 게 화살평가 적어보자. 감사원에 의한 정책감사라는 게 있어요. 적어보자. 감사원에 의한 정책감사. 감사원에 의한 정책감사가 지금 이건 종합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감사원에 의한 뭐라 하지? 정책감사. 이게 종합검사예요. 여러분들. 자 내려가서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내용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3번에 우리나라의 감사원 나오죠. 자, 감사원 지휘 나온 거 보자. 자, 1번에 헌법기관이란 말이 나와. 헌법기관 미출. 헌법소 지휘를 명시하고 있다고 표현이고. 두 번째, 대통령 직속기관에 가지고 화살표 행정부형. 행정부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조직 나온 거 봐. 7명의 감시원 나왔죠? 미출 합의제. 한국은 헌법기관, 행정부형, 합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기능 나온데 1번에 회계검사 나왔죠? 회계검사 화살표 국가기관. 국가기관 해놓고 저거 봐. 입법부, 사법부 포함 가려닫고. 회계검사 대상은 모든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법부나 사법부를 다 대상으로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밑에 직무감찰을 얘기할 때 나온 거 보자. 공무원의 비위, 비리 위법을 시정 방지하고 행정 운영에 개선에 기여하는 내부 통제 활동이 이렇게 나왔는데 직무감찰은 화살표 놓고 행정부만을 대상.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날개에 보시면은 직무감찰 나온 거 봐. 직무감찰해가지고 다섯 번째 줄 제외한다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니까 이것은 입법부하고 사법부는 제외가 된 게 안 된 게야. 제외가 된 거지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가 돼. 그리고 준사법적 행위 화살펴 놓고 소청심사적으로. 소청심사도 지금 얘기한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가 돼. 지금 여러분들 720페이지 날개를 보는 게야. 720페이지 날개. 행사항을 한 번 놓치면 계속 헷갈려. 제발 좀. 헷갈려하는 사람 몇 사람이 공동에 뛰어가지고 꼭 선생님이 두 번, 세 번씩 얘기하게 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갑시다. 자, 거기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준사법적 행위를 대표하는 게 뭐라 그러세요? 응? 소송심사, 소송심사. 자, 기타제 국무총리라든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무감찰 해지 말아주세요. 이게 소명, 소명은 요청이야. 요청 있는 경우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반가로 3번에 다시 보죠, 옆에. 자, 직무감찰을 토대로 변상 책임 유무 판정 어제 감성 이하고 직무감찰을 토대로 여러분들 비 사실이 있는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발견돼서 그러면 징계를 요구합니다. 징계권이야, 징계요구권이야? 징계요구권이야. 시정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인정된 공무원 또 고발도 할수 있습니다. 고발. 뭐그 정도는 감사원의 주요 역할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 자, 대성은 예상 과정 끝났고, 자, 이제 넘겨서 730페이지에 예산제도의 발전과 발전에 관한 내용들. 자, 요게 좀 여러분들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좀 빨리 달려왔어. 요걸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예산 결정 1호는 뭐, 이거 뭐 쉬운 내용이에요. 예산 결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점증주의가 있고 총체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점증주의 앞에서 점증모형 배워서 안 배워서. 그럼 똑같아. 총체주의는 합리모형과 똑같아.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현년도보다 약간 낮게 하는 건 뭐야? 점증모형이고. 정책결정 1호에서 배우잖아. 합리모형은 모든 걸 비용, 편익, 분석하는 것은 뭐야? 합리모형이고. 그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자, 그리고 이제 예산 제도를 또 학습할 텐데, 자, 뭘 먼저 보냐? 749페이지. 자, 일단은 그 예산 제도에 비교해서 거기 품목별부터 맨 끝에 하향식까지 나와. 하향성 이제 시험지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연기준까지 가져가야 돼. 그래서 예산제도의 발달성 묻는 거한 문제.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기본 방향에서 품목은 특히 통제를 강조해. 성과주의는 성과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 아니면 실적 관리. 이런 걸 강조하는 거야. 나타난 실적을 관리한다. 아니면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관리. 그런 걸 강조하고 있다고. 계획에서는 계획을 중시하고. 목표 관리 보지 마시고, 연기준 철저하게 감축을 강조한 예산제도 형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형태 가운데 밑에 세 번째 줄, 책임 소재해가지고 집중은 직권이라고 그래. 꼭대기에 모든 권한 갖고 있고, 위에서 찍어내리는 하향, 그것은 계획예산 하나밖에 없어요. 집권과 하향은 뭐밖에 없다? 계획예산. 굉장히 많이 나와. 굉장히 많이 나와. 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결정이론 해가지고, 품목하고 성과주의는 전년도보다 약간 나은 식으로 편성해. 점증주의야. 근데 여러분들 계획 예산하고 연기제는 뭐야? 총체주의입니다. 뭐라 했어요? 총체주의. 총체주의가 합리 모형이야. 알았습니까? 뭐,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고, 자,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 페이지, 여러분들 732페이지. 자, 품목별 예산부터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 품목별 분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 들어보자. 품목별 분류는 재정 통제를 엄격히 한다. OX. 5. 회계 책임 명확. 5. 요게 어저께 시험 문구에 나왔잖아. 회계 책임 명확해서 품목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잖아. 이거 설명 안 한다고 여러분들. 안 하고 이제 성과주의부터 내용을 좀 보겠는데. 자, 쌍가로 이번에 도입과정 나온 거 보자. 일단 동그라미 2번을 가져가야 돼. 1913년부터 15년 전 뉴욕시 리치먼드 구 예산을, 자, 밑줄, 원가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시초로 봐. 그럼 우리가 안 봐도, 아, 성과주의를 원가 계산한다, 한다? 한다 하는 걸 알고 가야 돼. 자, 그리고 이제 4번 밑줄. 제1차 후보위원회에서 연방정부 예산주제 도입을 권고합니다. 5번 밑줄, 50년도 트루먼 정부 때 연방정부 예산으로 채택이 돼. 맨 밑에 한국 나온 거 봐. 61년도 국방부, 여러분들, 농림부, 건설부 등에서 이게 채택을 했어요. 하다가 64년대 폐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국은 성과제를 선택한 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럼 위에 의의부터 내용을 좀 보자. 성과제는 정부 예산을 밑줄 기능, 사업 계획, 활동,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이 활동을 다른 말로 세부 사업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세부 사업. 자, 교육부의 예산 자체를 성과주로 편성한다. 그럼 계획은 뭐냐? 교육의 질의 제고야.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교육의지를 제외한 사업계획, 뭐 건물의 신축, 학교 건물의 신축 사업계획이야. 활동은 세부사 다시 구성이야. 건물의 신축도 초등학교 건물 200동을 신축한다. 중학교 건물 100동을 신축한다. 고등학교 건물 100동. 이게 활동 세부사업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산을 편성하는데 성과주의 예산 편성 기본 단위를 뭐라 그러냐. 한자를 넘겨보세요. 7344페이지 맨 밑에 중간에 업무 측정 단위라는 게 나와. 이 업무 측정 단위가 예산 편성 기본 단위인데 이걸 먼저 선정을 해야 돼. 근데 선정할 때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나온 거 봐. 동질적인 것, 계산이 가능하고 완결된 성과를 표시하는 것, 영속성, 가능한 한 단수, 이해가 용이한 것. 알았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초등 건물 200동을 짓는다. 그럼 제가 측정 단위로 선정한 것이 바로 뭐냐? 건물 한 동. 그럼 단수야, 복수야? 단수. 이해가 용이해, 용이하지 않아? 용이하죠. 직구로 완결된 성과 눈에 들어와, 들어와. 어느 정도 영속성을 지냐, 안 지냐? 됐어요? 예산 편성 어떡하냐?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요 단위 원가는 측정 단위 한 동에 투입되는 경비를 얘기해. 건물 한 동 짓는데 20억 들어간다. 곱하기 업무량은 측정 단위의 총수야. 몇 동? 몇 동? 200동. 200. 그럼 절마, 얼마? 4천억. 그럼 4천억을 투입하면은 초등 건물 200동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아,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품목별 분류는 지출의 대상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 얼마를 썼냐? 지출의 대상 투입만을 얘기해. 성과를 알 수 없어. 그래서 이 품목별 분류 갖고 있는 문제점. 이 투입과 성과를 연계해서 만든 것. 우리가 투입하고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이 탄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4천억을 투입하면 건물 200동이 건설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예산 집행위에 예, 성과나 실적 자체를 정확하게 측정 관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 중심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과나 여러분들 실적을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 중심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품목은 그렇게 여러분들 성과나 여러분들 실적을 관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알 수가 없으니까. 관리 중심이라고 말을 쓰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성과지 예산에서 그, 여러분들, 그, 네 번째 줄, 단위원 곱하기 업무량 예산액이란 말 나와. 나왔죠? 그 점 가지고 가시고,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자, 특징 1번에 품목별 예산 조제의 결함극복.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나온 게 관리 제약이라고 얘기 예산했어요. 했죠? 3번에 단위원 곱하기 업무량 예산을 편성해야 하네. 하잖아요, 여러분들. 절차 지금 얘기했고, 자, 맨 밑에 장점 나온 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 성과주 예산은 예산서에 이게 다 명기가 돼야 돼. 그럼 물어보자. 요 건물의 신축 사업 계획 하는 이유는 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야, 이 사업하는 이유가 이걸 위해서 하는구나. 사업의 목적 이해, 용이하게 한다. 1번.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성과지는 기능 다시 사업계획 나와, 나와. 사업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지. 왜 사업계획을 그걸 반드시 나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계획 수립이 나와야 합니다. 2번은 그 편이에요. 자, 지금 얘기한 거 쉬워, 어려워? 지금 얘기한 거 쉬워, 어려워? 쉽죠. 그럼 국회도 예산심의 좀 쉽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나온 게 국회 예산심의 효과적이다. 자, 여러분 4번에 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자원 배분에 합리화야? 왜? 단위 원가를 계산했잖아. 연습해 보자. 아파트 원가 공개란 말을 해야 하네.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것을 다 여러분들 차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원가를 계산함으로써 불필요한 것을 몽땅 제거하기 때문에 자금 배분, 예산을 쓰는 거 이걸 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우측에 예산 집행의 신속성 확보. 자, 여기 보자. 아까 건물 한 동 얼마? 20억. 그럼 이 안에는 여러분들, 자, 기초공사비, 그 다음에 뭐 공무노인비, 노가다비, 자갈비, 철근비가 다 들어가, 안 들어가? 있겠지, 20억 안에. 근데 여러분들, 공무노인비가 좀 약간 좀 부족하고, 뭐 철근비가 남아. 그럼 이 안에서 융통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예산 집행의 신속성 확보.
6번, 7번은 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실적 정확해서 증가할지고, 효과적인 관리수단. 효과적인 관리수단은 단위원가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해준다. 단점 보지 마시고, 도입상에 문제점 나온 거 봐. 두 가지 형태가 나와, 나와. 나오죠. 하나는 뭐야? 측정 단위의 선정이 어렵다. 자, 여기 들어보자. 아까 제가 이 업무 측정 단위는 동질성을 띠어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초등 건물 한 동을 질 때, 자, 물어보자. 인천 연수구에다가 한 동 지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울 명동이나 압구정동에 한 동 지는 것하고, 원가가 갖다 틀려. 틀리죠. 아, 선생님이 대학 동기름들 몸이 지난주에 있었거든? 했는데, 한 놈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 산대. 근데 걔가 거기서 산 지 30년 넘어서, 그 아파트 30년 넘은 아파트야. 그래서 30년 아파트는 맛이 가서 안 가서. 맛이 갔는데, 얼마냐 위기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 한 25억 정도 좀 매매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입에서 욕 나와, 안 나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압구정동에다가 여러분들 한 동 진 것하고, 인천 연수구에다가 여러분들 한 열 동은 줘, 안 줘? 주죠. 이 말은 동질적인 업무 측난이 선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표현이 여러분들. 그다음에 원가 계산을 얘기하는 원가 계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회계학에 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후진국가는 그런 전문가가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거 여기서 하다가 중간에 중단해버립니다. 왜?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자, 말씀은 여러분들 계획 예산에 관한 형태를 정리하겠는데 한 점을 넘겨보세요. 자, 도입과정은 그 일본에 1958년으로 바꿔놓죠. 58년도 랜드연구소, 미국 사회과학연구소입니다. 소장인 나비기 개발을 했고, 3번 61년도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국방성 예산으로 채택을 합니다. 선거를 거둬. 그리고 4번 미출 65년도 전순 정부 때 공식적인 연방정부의 예산제로 채택한 게 지금 얘기한 계획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획예산은 다시 7번을 잠깐 좀 보세요. 자, PPBS야. PPBS야. 맨 위에 P는 플래닝이야. 두 번째 P는 프로그래밍. 세 번째 B는 버제팅. S는 뭐야? 시스템 양식. 그 맨 위에 플래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것을 우리는 장기 기획 계획이라고 얘기하죠. 자, 정부에서 아무리 못 떨어진 5년짜리 장기 계획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돈,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계획은 계획으로 있다가 증발로 끝나. 그래서 이놈은 계획의 현실화. 60년대에는 여러분들 잘 물어보자. 발전 행정론을 중심으로 한 기획을 중시하네. 60년대에는 여러분들 모든 국가들이 여러분들 기획을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다 수많은 계획이 만들어져. 그러면 기획 자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 형태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 성과지는 여러분들 단순한 성과만 보여주지 장기 계획 그런 걸 다 경시했다고. 그래서 요 기획을 여러분들 강조한 당시에 여러분 시대에 맞게끔 예산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돈이 뒷받침돼야 돼. 그래서 단기적인 예산 편성 1년짜리죠. 이걸 연관시키는 거야. 연관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뭘 작성하냐. 요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걸 얘기해요. 요 사업계획은 여러분들 2년짜리부터 5년짜리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중요한데. 자, 근데 이 장기 계획은 최고 관리층이 설정을 해. 응한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민주국가에서 하는 계획 자체는 사회주의랑 달라 한다고 봐야. 사회주의는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계획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야, 민주국가야? 사회주의지. 그럼 민주국가에서 여러분들 사회주의에서 기획을 강조할 때는 사회주의처럼 하면 안 된다고 봐가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자고 파악해. 근데 수립은 누가 하냐? 어쨌든 최고층이 수립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리고 요거 사업계획은 누가 하냐? 전문가, 망료가 해. 누가 한다? 망료. 망료는 참모야, 참모. 그러니까 보통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전문 인력, 박사급 인력들.
국토개발연구원에 근무하는 이런 박사급 인력들이 있어요. 그들 자체가 이걸 작성을 해. 알았습니까? 그리고 작성된 이 안들은 항상 뭘 하냐? 이 분석을 해. 자, 우리가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비용 비효사. 비효죠? 요거는, 자, 계량적 분석 기법인데 이걸 쓰는 것은 합리 모형이야, 점증 모형이야? 합리 모형이야, 점증 모형이야? 인간을 완전 진짜 미친년도 얘기했고 그런 거 다 얘기했는데 다 까먹어서 이런 거라. 아유, 합리 모형이야, 합리 모형. 그 합리 모형은 총체주의야, 점증주의야? 총체주의.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근거하여 제가 여기 보자. 한 예증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드릴게. 먼저 이건 지울게. 자, 여러분들 새롭게 장관이 새롭게 여러분들 대통령 자체가 취임을 했어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먼저 여러분들 저 5년 동안의 국정을 수행해야 할 국정 계획 목표를 설정해야 돼. 그러면 이 계획 목표를 설정한 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 수송력 강화 이거를 계획 목표를 설정했어요. 누가? 대통령이. 두 번째, 그럼 이걸 현실화시킬 목적으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자 우리 정부 조직 내에는 정부가 출연한 여러분들 전문적인 여러분들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국토개발연구원의 그런 박사급 인력들을 대통령이 불러 모아. 모아가지고 이번에 내가 국정 목표로 설정한 것 5년 동안 목표는 국가성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니들은 국가성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작성 3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나한테 보고하라 하고 지시를 내려. 자, 내립니다. 그럼 이제 머리 맞대고 작성한 3가지 사업계획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738페이지 펴봐. 738페이지. 거기 여러분들 정책 분석과 BPBS의 대안 A, 대안 B, 대안 C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개를 이들이 작성해서 대안 A 통일 고속도로 쭉 나왔지? 그럼 이건 이렇게 세 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자. 요거로 끝난 것이 이게 다 모든 걸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분석하고 나오죠. 그래서 A는 순편익이 얼마 나와서? 순편익이 순 현재 가치 얼마? 4천억. B는 1천억. C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럼 이렇게 분석한 것을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 해. 각각 우리가 작성한 사업계획은 이런 것들이고 이 계획들은 각각 비용편익 분석하면 이것은 4천억, 이건 1천억, 이건 마이너스가 등장합니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장관은 그 가운데 이왕이면은 가장 큰 편익을 가져오는 사업을 선택을 할까 말까 하겠죠. 그럼 대통령이 이걸 선택하는 거야. 선택해서 하라고 지시를 확 내려. 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갖고 무조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모든 걸 대통령이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직권이야, 분권이야? 직권. 위에서 하라고 지시를 내려. 상향이야, 하향이야? 하향이야. 대통령이 하라고 야마 해!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옆에 이제. 맨 위에 통일 고속도로 건설 사업 해가지고 나온 거 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2017년도 일본의 도로 신설에 도로 기반 지성 얼마에? 100km 하면 되겠죠. 그 옆에 150km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박스 밑에 가봐. 그러면 2017년도 100km 하는데 들어가는 도로 기반 조성비 얼마? 210억, 190억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죠. 여기 봐봐. 수송력 강화라고 하는 국가의 장기 계획이 요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통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라는 이 작성을 통하여 17년도 예산, 18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안 됐어? 반영됐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요 작성을 토대로 이것과 이것이 유지적 연관성을 도모한 거, PPBS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페이지 735페이지 맨 밑에 계획 예산 개념 나온 거 봐. 장기적 계획 수익과 옆에 단기적 예산 편성을 그 다음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연결해 드렸기 나왔지 않나서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페이지 보시면은 자 편성 과정에 제일 먼저 장기 계획 목표를 먼저 설정을 했어요. 아까 국가 성역가가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야. 두 번째 프로그램 작성 예산했어요. 했죠. 여기에 근거 예산 편성 예산했어요. 했죠. 자, 그리고 자 이론적 기초 밑에 자 사업 구조가 나왔는데 한 조각 넣은 거 보자. 사업 구조는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자. 하나는 프로그램 카테고리, 두 번째 서브 카테고리, 세 번째 프로그램 엘리먼트가 나왔는데 자 옆 페이지에 맨 위에 봐. 통일 고속도로 건설 사업 나온 거 있죠. 이게 프로그램 카테고리야. 그게
프로그램 카테고리. 그 안에 1번 도로 신설 나왔죠. 이걸 서브 카테고리 하위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 밑에 도로 기반 조성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이것이 사업 요소 프로그램 엘리먼트야. 그럼 이 세 가지 가운데 최종 산출물은 뭐야? 최종 산출물은 프로그램 엘리먼트지. 100km 여러분들 도로 기반 이런 식으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박스 밑에 두 번째 2017년도에 도로 기반 조성해서 210억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210억이 들어가면 최종 산출물 100km 도로 기반 조성이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프롬 엘리먼트를 최종 산출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738페이지 맨 위에 사업 요소 프롬 엘리먼트 두 번째 줄 최종 산물로 나왔나 나왔고 화살 펴놓고 예산 편성 기본단이라고 적어놔. 뭘 적어놔라? 예산 편성, 편성 기본단위. 이건 예산 편성 기본단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엘리먼트가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제도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겠죠. 옆에 보자. 장점. 자, 대통령이 모든 결정권을 가져간 거죠. 그걸 의사결정권의 일원화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계산했어요. 했죠. 이걸 토대로 절약과 능률을 제고한 다음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가져오는 대안 선택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여기 보자. 현세 보자. 이제는 요 장기 계획 자체, 정부에서 장기 계획 발표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좀 신뢰해야 하네.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작성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구나.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주고 당연히 이 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연관성을 도모하죠. 4번은 그 편이에요. 단점 1번 나온 거 봐. 아까 여러분들 자 대통령이 목표를 절정할 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랬죠. 근데 사실 민주국가에서 합의를 통한 목표 설정 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계층의 의견을 취합해서 합의에 의한 설정은 그건 진짜 힘들다 그 편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지나친 중앙집권화. 자, 3번에 환산작업 곤란이란 말이 나와. 나오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맨 위에 농림부 프로그램 시한이라는 게 나와. 시한은 작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작성으로 끝나지 못하거든. 그 이유가 이게. 자, 농림부 프로그램 시한에 프로그램 카테고리에서 오빠들이 총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농림수산부의 세출 예산 과목 구조 나오죠. 이 세출 예산 과목 구조는 중앙 예산기관이 지달한 예산 편성 지침안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 편성 지침 안에는 농림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장우라고 항우라고 해서 이런 것들 관으로 알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위에서 파악한 카테고리는 장이죠. 서브 카테고리는 관이고 엘리먼트가 뭐가 되는 거야? 항이 돼야 되겠지. 근데 봐봐. 그러면 농림부에서 이 시한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 중앙예산기관이 내린 예산편성지침의 세출예산 감옥구조 다 바꿔줘야 돼. 그래야지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예산안이 만들어져.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엘리먼트에서 거기 영농기계화 3번 나와. 이건 밑에 있는 뭐로 바꿔주면 돼? 농업 기계화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걸 환산 작업이라 그래? 바꿨어요? 자, 위에 종자 기력 나왔죠. 밑에 종자 기력 나와. 밑에 있어 없어? 없잖아. 바꿀 게 없는 거야. 위에 보세요. 자, 지력 증진. 밑에 지력 증진 나와. 안 나와. 굳이 바꾸면 생산 기반 조성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굳이 바꾸면은. 그래서 어차피 바꿨다고 가지고 보자. 다시 올라가서 병충해 방지 밑에 있어 없어? 없어. 위에 다무작정 밑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농림부에서 시발 하고 팽개쳐버려.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걸 하려고 했어요. 진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이걸 일이 바꿔주는데 니미럴 시발 하면서 별게 다 나오는 거야. 박정희도 막 욕하고 막 그랬어 당시에. 그래서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사부 농림부 국방부에서 하다가 못해. 환산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다시 원위치. 그리고 단점이 또 하나 4번에 국회의 지위 약화 가능성. 자, 그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지금 얘기한 PPB에서는 대통령 자체가 여러분들 성적 강화하고 프로그램 작성해라 그랬잖아.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성격이냐면은 A라고 하는 부처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B, C, D가 다 관련이 돼. 한 부처가 스스로 부처만 독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여러분들 전문가 불러가지고 해라 했으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모든 부처에 다 연관돼 버리는 거야. 건설부, 국토부 다 연결돼 버리는 거야. 몽땅 연결돼. 교통부도 연결돼. 그럼 국회에서 예산을 지휘할 때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님이를 이 프로그램 자체는 모든 부처에 연관되니까 누굴 대상으로 심의할 수가 없어. 심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연방위에서 존슨 정부 때 채택한 이 PPBS 갖고 야 존슨 대통령 이거 해지마가 막 욕했어. 이거 국회에서 예산 심의 못해. 이거 부처 어디가 이걸 관할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존슨 때 채택했다가 존슨이 스스로 중단시켜버려. 이거 몇 년 하다가 그만둬. 거기 71년도 중단돼버려. 존슨 못해. 더 이상 안 되고. 그만둔다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입법부가 심의할 수가 없으니까 입법부 이제 약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PPB에서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741페이지. 뭐가 나와요? 연기준 ZBB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준. 자, 연기준은 자, 하단에 도입과정 나온 거 보자. 자, 1번에 피름 이줄. 69년도 텍사스 기구회사의 재무이사 피르가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냈고, 자, 3번에 가택정보 밑줄. 연방정부 예산제도. 맨 밑에 한국도 83년도에 채택이 돼. 5공화국 때, 당시에 경직성 경비를 중심으로 연기준 예산제를 채택을 했다가 이제 중단됩니다. 하여간 한국은 연기준을 쓴 적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이에요. 연기준은 여러분 여기 보자. 현실 보자. 모든 걸 제로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 검토해서 예산을 근원적으로 편성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 자체에 기득권을 주는 거 없어요. 신규 사업도 중시한다. 그런 거 없어요. 기존의 사업이건 신규 사업인 간에 모든 걸 제로의 관점, 대등한 관점에서 비교 분석 검토해서 예산을 근원적으로 수준을 딱 정해. 필요한 거 잘라. 압축해서 할 걸 딱 하는 걸 얘기해. 필요한 거 잘랐으니까 감축이야, 감축이 아니야. 감축이 여러분들. 감축을 좋아하는 대통령 누구야? 카터. 카터의 이름은 뭐야? 카터는 성이고 이름은 GM이. 그래서 이름이 뭐야? GM이 맞아 잘라. GM이 카터. 엄마 맞아 자르는 놈이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들이 이상한 놈들 많지 여러분들. 이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화를 내는 오바마도 있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지 어미를 자르는 사람도 있고. 자 이상한 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하여간에 가택정부 때 이게 이제 채택이 되는데, 여러분들 연기준 예산제도 자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기준 예산제도의 절차를 잘 알면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742페이지에 하단에 절차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제일 먼저 결정단위 선정하고, 두 번째 결정 항목을 작성하고, 세 번째 우선순위 결정, 실험 예산 편성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칠판을 잠깐 보자. 자, 제가 여기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 본부 예산을 연기주로 편성한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수도 본부를 Z라고 가지고 보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각 구 사업소가 있겠지? 강남구 수도 사업소 X. 저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구 Y 한번 해보자. 그럼 그 밑에 각각 사업소에는 뭐가 있어요? 팀이 있어요. 수돗물 공급팀도 있겠고 수질 관리팀도 있겠죠?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 자, 서울시에 기획예산 담당관이 결정단위를 먼저 선정합니다. 결정단위는 사업도 괜찮고 활동도 괜찮고 조직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결정 단위를 관장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돼.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
기획에서 담당하냐? 내가 설정한 것이 각 사업소 안에 있는 팀을 결정 단위로 선정했습니다. 왜? 팀장이 있어 없어? 책임자 있잖아. 자, 선정됐어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 결정표 작성 나온 거 있죠? 이 결정표를 결정 항목 작성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디자인 패키지. 근데 결정 항목은 누가 작성하냐? 자, 여기 보세요. 팀장이 작성해. 그럼 얘는 상급 관리자야, 하급 관리자야? 팀장은 상급이야, 하급이야? 아, 이 사람들아, 구사업소에 있는 팀장이 무슨 상급이야? 하급이야, 상급이야? 어? 상하급이야? 하급 관리자야, 이 사람들아. 에이, 하급 관리자야. 얘가 결정 항목을 작성하는데 결정 항목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선택적 항목이 있고 또 하나 증액적 항목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언급을 해. 선택적 항목을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이게 수돗물 공급팀이야. 수돗물 공급팀을 팀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일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걸 얘기해. 그럼 방법 세 가지만 나눠보자. PVC 관으로 공급하는 방법, 구리관으로 공급하는 방법, 합금관. 그러면 이걸 다 비용편이 분석하는 게야. 비용편이 비용효과 분석. 점증모형이야, 합류모형이야? 합류모형이야. 근데 이 가운데 PVC는 여러분들 뭡니까? 막 깨져서 물도 중간에 유실수가 될 정도 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아. 이걸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해서요. 그래서 선택적 항목의 작성이라고 말을 쓰는 게야. 그 다음에 증액은 그러면 두 번째 수돗물 공급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어느 수준? 이 수준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현재, 감소. 이 감소를 최저 순위로 얘기합니다. 최저. 그리고 증액. 자, 그럼 현재 수돗물을 5,000톤을 공급한다고 가정해보자. 자, 근데 여러분들 올해 비가 너무 안 왔어. 그러니까 내년도에 보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물 저장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최소한만 공급해야 합니다. 최소한 식수는 공급해야 돼, 해야 돼. 해야지. 그게 4,000톤. 정액은 올해 거꾸로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충분히 공급해. 6,500톤. 이걸 A1이라고 그러자. 이걸 A2, A3. 그리고 여기에 근거하여 증액표를 만들어. 자, 이렇게 만드는 거야. A1, A2, A3. 자, A1, 4,000톤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00억 들어가. A2는 150, 220, 이렇게 작성해. 그럼 이 작성은 끝나냐? 아니야! 이걸 다시 한번 흔들어서 작성을 해. 자, 교재 여러분들, 743페이지. 맨 밑에 그림 내가 지금 얘기했지? 한 조각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활동선 A1, A2, A3 증가액이라는 게 나와. 그럼 A는 100억 아니야? 증가한 게 없지. 100이니까. 최저니까. 근데 A2는 그러면 아까 150이니까 얼마가 증가한 게야? 50. 증가분만 기록하면 되는 게야. A3는 150에서 얼마가 증가한 게야? 220이니까. 70. 이걸 작성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럼 A가 작성했어. B가 작성했어. 누구한테? X9 사업소에다 올려. 마찬가지로 올려. 그럼 각각 9 사업소는 9 사업소 내에서도 순위를 정해. 그 내용이 여러분들 744페이지에 밑에 있는 3과 4번이에요. 알았어요? 어? 그럼 다시 보자. 그럼 얘네들이 다시 누구한테 순위 여기다 올려. 서울시 상수 본부장한테. 그럼 본부장이 다시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 자, 정한 게 우측에 맨 위에 순위가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잖아. 자, 그럼 이걸 갖고 누구한테 보내냐? 자, 여기 보세요. 기획예산 담당관한테 이것을 보내. 그럼 이 사람이 딱 보고 내년도 서울시가 좀 돈이 없으니까 당신네들 475억 갖고 하시오. 자 그럼 거기 보세요. 그림 나온 거 봐. 475억 그러면 순위가 어디서 끊겨? 예산 끝에 나온 거 봐. 6순위에서 잘려 안 잘려? 6순위 밑에 선을 쭉 꺼봐. 자 그럼 A는 어느 순위야? A1이야 A2야? A2가 돼야지. A2는 얼마가 배정되는 거야? 50이 아니지. A2는 증가분 아니야. 100에서 50을 더 해야 되겠지. A는 150을 배정되는 게야. 자, B는
B토니까 얼마? 170. C는 C1으로 끝나니까 105. D도 D1, 50.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서울시가 예산이 좀 여유가 생겼어. 그래서 600억 줬어. 그럼 어디 잘려? 구순위에 잘리지. 구순위 돼. 그럼 A는 얼마 배정이 돼? A는? A3니까 얼마? 아이, 600 그러면 안 되지. 600억. A1이 100아냐. A2는 50이니까 150이 된 거고. 여기다가 여러분 70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20이 돼야지. B는? B1에 출발해야지. 얼마? 170에 40도 하니까 얼마? 210. 아, 이놈들아 산수도 못해. C는? C2지가 얼마? 120. 알았어요? 근데 왜 서울시가 돈이 너무 없어? 야, 당신 애들 뭐라 하냐? 3순위까지 해! 그래서 3순위. 3순위까지 해버리면 뭐로는 아예 채택이 안 돼. B하고 C는 아예 선택이 안 돼. 그럼 B하고 C, 여기 보자. 얘네들 아니야? 얘. 얘네 선택 안 돼. 날라가, 날라가. 그러면 저항해 안 해? 경기산당가지고 이 개새끼. 왜 저항해 안 해? 날라가면 여러분들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래요? 얘 집 앞에서 여러분들 칼 갖고 가서 담근다고 해야 하네. 니비를 나는 가서 담글 것 같은데. 이들이 강력한 저항을 하는 거야, 강력한 저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의하여. 만약에 이슬을 없애버리면은 잘라야 되는데, 공무원들 자체는 신분 보장 아니야. 그럼 이게 쉬워, 어려워. 실질적으로 조직을 여러분들 뭐 축소하거나 작게 하는 건 현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점 보시면은, 1번에 저항도 크고, 3번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사업 축소 폐지 쉬워, 어려운 거예요. 거기 7, 4, 5페이지에 나와.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그 밑에 와봐. 짤대로 보통 힘없는 조직이 짤려, 안 짤려? 속이 모지직 희생. 이해했어요? 장점 나온 거 보자. 사업의 전면적인 평가와 자원 배분에 합류한. 여기 보세요. 현실 보세요. 봐봐. 선택 항목할 때 벌써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계산했어요. 했죠? 또 증액 항목, 최저, 현재, 증가로 또 나눠서 다 분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전면적인 평가야. 두 번째,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적 운영 가능하죠? 아까 여유가 있으면 더 주고, 여유 없으면 덜 주고. 자, 이건 여기 보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하위 상달로 각 순위에 걸려져 참여. 됐어요? 선생님 보세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 위에서 찍어 내리는 것. 어느 게 경직 관리요? 선생님이 네 아빠야. 말 해! 그럼 경직이야, 융통이야? 경직. 네가 아빠, 나 배고파. 밥 좀 사줘. 융통이야, 경직이야? 융통이라 그러야지.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융통이야, 경직이야? 융통.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시면 융통성 기여할 수 있다. 감축관리 됐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용 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자, 말씀은 자 여기까지가 여기서 해보자. 대핑 예산제도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게. 746페이지에 일몰법이라는 게 나와. 자, 일몰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심화로 돼 일몰법 나온 거 봐. 이건 행정기관, 자, 그게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자. 현대국가를 행정국가라고 그러죠. 행정국가는 행정부가 힘이 세, 입법부가 힘이 세. 행정부가. 입법부가 너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입법부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일몰법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거기 보지 마시고. 이건 주예가 주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야. 그럼 어떻게 통제했냐? 자, 주의 대갈통이 누구예요? 아니, 대갈이라 그러지 않았대. 대갈이는 생선머리를 얘기하는 거고, 생선이 이거, 아니, 대갈통이라 그랬다. 대갈통은 사람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주지사 아니야, 주지사. 그래서 어떡하냐? 주지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조직이나 사업에 대한 생명기한을 설정해. 요 조직 앞으로 3년, 4년, 5년. 그럼 딱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조직이나 사업은 자동적으로 없애게 하는 법률이야. 그럼 이것도 감축이야, 감축이 아니야. 좀 전에 얘기한 뭐랑 비슷해?
연기증도 감축, 이것도 감축, 그런 공통점이야. 그러나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732페이지 맨 위에 연기증과 일몰법 차이점 나온 거 봐. 자, 일단 여러분들 연기증은 1년마다 하죠. 매년. 근데 이것은 아까 3년, 7년 장기죠. 모든 정책, 이쪽은 주지사가 관장하는 정책이나 사업이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연기준이야. 그래서 행정적 과정. 일몰법은 법률로 만들어지죠. 입법적 과정에서 등장한다. 끝. 됐습니까? 됐으면 이제 747페이지 제5절에 자본예산 CBS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자꾸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30년대 공황 이후에 불경기 문제, 실업 문제가 모든 국가적 과제로 부상을 해야 해.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웨덴의 미르달이라고 하는 순환 경제학자가 만들었는데 이것은, 자, 우리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경제 성질별 분류를 얘기해. 예산을 두 가지의 계정으로 항상 편성해. 경산 계정하고 자본 계정으로. 이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식 예산이라고 그런다? 거기에 가라는 복식인산이란 말 나와, 나왔지. 그럼 여기 보자. 자, 정부의 일상적인 지출을 뭐로 충당해? 아까 얘기한 거. 일상적인 수입, 경상 수입으로 충당하면 되겠고, 거동 이상 쓰는 걸 뭐라 하세요? 자본 지출. 이거는 자본적 수입이나 차입으로 충당하는데, 요 차입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뭐다? 공채를 발행한다고 얘기 계산했어요. 공채 발행 아까 얘기했잖아. 기억나요? 이거 아까 얘기한 거야. 근데 이 자본 지출은 이게 무슨 자본 지출은 정확하게 표현은 자본 투자 지출이야. 정부에서 여러분 지출할 때는 써서 소모되는 거면 좋은 게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게 미래 이야기면 수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예요. 그럼 들어보자.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은 미래에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초가 돼야 돼. 되는 거예요. 댐 만들고 항만 만들고 부두 만들고 공항 만들면 여러분들 국가 수송력도 강화되고 여러분들 또 이용하는 사람들 돈도 받고 그러니까 수익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지출을 그냥 자본 투자 지출이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비수익적 사업에는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래서 비수익적 사업이 또 경시가 돼. 미리 보자. 한 점을 넘겨서, 자, 페이지 749페이지. 거기는 단점에 보시면은, 단점에 1번, 자원 배분의 불합리. 자본주의 축적, 공공사업, 수익적 사업에 치중한 비수익인 학교, 사회복사업 등 한산다에 견해서 나와서. 아, 저 미리 얘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현재 보자. 자, 해가 이제 공채를 발행해서 여러분을 충당을 합니다. 자, 현재 보자.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20년 뒤에 갚게끔 공채를 발행했고 자 10조를 발행했어. 그럼 10조는 20년 뒤에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럼 어떻게 갚냐? 서해안 고속도로 만들면 이용해서 이익을 버는 사람도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럼 이용료를 해야 안 돼? 그들한테 비용 징수해가지고 10조 비용 자체를 여러분들 갚는 거예요. 그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 여기 보세요. 자, 예산이 경상과 자본 계정, 위에 거는 균형이죠. 자본 예산은, 자본 계정은 불균형이죠. 그러면 물어보자. 균형 플러스 불균형은 균형이야, 불균형이야? 이걸 불균형 예산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더 쓰는 거니까 팽창이야, 긴축이야? 팽창 예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747페이지. 국가 예산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경상지출은 경상적 수입으로 자본지출은 자본적 수입이나 차입으로 충당한다. 즉 적자시 공채를 발행해 운영하여 흑자시 상환 그 밑에 불균형 예산 복식 예산 그 밑에 끝에 수익자 부담 원칙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에 발달 스웨덴의 첫 번째 줄 미르달 밑줄. 자, 장단점 1번에 수익자 부담 현실의 확립 나왔죠? 만가르 선물의 밑줄 지역개발 사업 재원 확보가 유의하다. 왜 그런지 알죠? 공항 만들고 댐 만들고 이런 건 이것은 지역의 개발을 가져간 거죠. 인천에 공항 만들면 개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보자. 공채 발행 기한이 도래 기간이 20년. 그럼 20년 뒤에 국가 재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장기적 재정기획 수립의 용이. 자, 반대로 불경기 극복의 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합니다. 자, 단점 1번 얘기했죠. 이번에 정치적 이용 나온 거 봐. 예산, 경상 예산의 불규정을 은폐하기 위해 경상,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경상규정은 워낙 항상 균형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 이게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더 썼어. 그럼 잘한 게 못한 게? 못한 거야, 여러분들. 근데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자본 예산 계정을 딱 만들어서 요쪽에 쓴 것처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정부가 잘못된 것을 은폐를 해야 하네. 하죠. 이게 바로 정치적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안 풀려? 많이 풀리는 거예요. 팽창이니까 인플레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어 없어. 그렇죠? 현수님 보세요. 현수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앙정부가 공채를 발행했어요. 갚지 못했어요. 그럼 중앙정부는 뭐가 돼? 모라토리엄, 파산자가 돼야 돼. 그렇죠? 파산자가 되면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야 돼. 한국 IMF 때 지배받았지. 한국 경제 식민지 국가에서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쪽팔린 걸 식민 상태 벗어나기 위해서 당시에 금 모으기 해산했어요. 선생님 있는 금 다 갔다. 부모님 금 다 갔다. 다 갖다 줬어요. 진짜 다 갔다. 하나도 빼지 마세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 이거 못하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들 어머니 하면 다 그래. 왜? 식민 상태에서 벗어날 거냐.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 30년 해봤는데 이 국제기구 IMF의 지휘를 받으니까 경제 독립성이 없어. 경제 IMF가 지지한 다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겨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팔아가지고 다 파니까 한참 있다 금 올라 안 올라. 근데 모든 금은 어디가 있어? 이명박 집에 프렌다스의 개 거기 있잖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뭐 150억을 파헤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금운동인데 150억 자체를 여러분들 모았대. 현실 돈은 안 됐는데 뭐 내려 그래. 어? 이명박이가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그러잖아. 소유자 누군지 모른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대한민국 분들 대단해요 여러분들. 야, 150억이 뭐요? 어휴, 대단합니다.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현세 보자. 근데 현세 보자. 그럼 그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공채 발행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예요. 뭐 맛이 가니까. 근데 지방정부는 좀 쉬워 어려워? 쉽죠. 그래서 상가로 5번, 방가로 5번. 안정적 정책을 중앙정부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지방정부에서 많이 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내용 정리. 자, 말씀은 그 다음 페이지 회계 제도가 나왔는데 그건 좀 쉬었다가 또 회계 제도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